안녕하세요. 저는 성빈이에요. 크레페를 만들게요. 엄마가 크레페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크레페를 선택했어요. 항상 먹고 행복했어요. 엄마가 만드는 크레페는 맛이 있어서 집이 생각해요. 크레페는 얇은 팬케이크예요. 과일이나 초콜릿이랑 먹을 수 있어요. 크레페는 13세기 프랑스에서 왔어요. 그리고 만들기 쉬워요. 장을 보고 밀가루, 계란, 우유, 물, 소금, 버터를 사세요. 먼저 큰 그릇에 밀가루와 계란을 넣으세요. 그릇에 우유와 물을 넣으세요. 그 다음에 소금과 녹인 버터를 넣고 섞으세요. 중불에서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으세요. 팬에 혼합물의 4분의 1 컵을 부수세요. 팬을 기울여서 혼합물을 골고루 펴세요. 크레페를 1에서 2분간 요리하세요. 크레페를 뒤집어서 1에서 2분 정도 요리하세요.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토핑을 추가하세요. 바나나, 누텔라, 가루솥, 탕을 선택했어요. 맛있게 드세요.